주키라 화요일 코너는 공사 중이라고. 공사 중. 네, 찾아뵙고 있는 개그맨 김영희. 네, 개그맨 서태현입니다. 아, 영희 씨 어떻게 네. 명절 잘 보내셨어요? 잘 보냈어요. 김포에서 나비 씨랑 네. 김시영 씨랑. 어, 그럼 네. 이제 올해로 34번째. 무슨 소리예요, 오빠? 죄송합니다. 제가 카메라 제가 34번째 되셨는데 네. 어,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. 안 보아요. 네. 네. 잘 보내셨죠? 네, 영혼 없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. 삼국시대 정도였으면 34살이면 이제 손자보고 이제 노후를 그만하시죠. 예. 네, 조선시대 그만하시고 서태우 씨도 이제 30이잖아요. 아, 30이에요. 이때가 제일 약간 마음이 뒤숭숭할 텐데 어때요? 떡국을 못 먹겠더라고요. 안 넘어가더라고요. 목이 메어서. 아, 그래요? 네, 하지만 우리 슈키라 청취자분들과 함께 네. 다 같이 한 살 먹었으니까 네. 저도 꿋꿋이 버텨내겠습니다. 혼자 먹는 게 아니니까. 다 같이 먹으니까요. 네. 저희가 또 이번에 저희가 또 추천한 음악을 또 틀어주신다고. 오, 진짜요? 할머니, 어떤 노래 추천하셨어요? 아이고, 그래, 손자야. 네. 어떤 노래 추천하셨어요? 아, 저는 GOD의 길. 오, 너무 좋다. 아, 이거는 제가 이번에 GOD 콘서트 갔는데. 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오셨어요. 근데 아, 맞죠. 길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열을 했어요. 왜 울었어요? 내가 가는 이 길이 여기가 슈키라를 맞는...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? 여기가 맞는지 나는 누구인지 네. 요즘 약간 또 그래 약간 좀 힘들었을 때 아 약간 이게 좀 지금 약간 약간 뭐 청소년분들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 길을 못 잡는 친구들에게 돈 대고 좋은 노래 알겠지? 부르지 마세요. 하나 더 보여주세요. 시끄러운데 네. 하나 더 보여주세요. 그리고 제가 또 사랑에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. 예, 예, 예. 2015년, 14년, 13년 다 사랑 실패했잖아. 그래서 쉬어지고 있죠. 예, 위너의 사랑가시. 아~ 사랑가시. 예, 너무 아파요. 아, 예. 저희 세대는 버즈의 가시인데. 아, 저 그래요. 약간 젊어요. 어, 젊, 예. 젊어요. 젊은 노래 많이 듣고. 젊게 사는 할머니고. 사랑가시. 예. 저도 물어봐 주세요. 안 묻고 싶은데 뭐 하셨어요? 저는 일단 비틀즈의 Hey Jude. 뜻이나 알고. 예? 너도 네가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럽지. 주드를 부르는 거잖아. Hey Jude. Hey Jude. 일단 예. 그거. 그거 왜요? 이걸 물어보실 때 제가 그 노래 듣고 있었어요. 아 진짜 너무. 아니 왜냐면 재방송을 보는데 그 서프라이즈 채널에서 비틀즈 편이 나오는데 네. 멋있더라고요. 아 그래서 그걸 했어요. 또 네, 일단 좋아요. 또, 감성에 빠지고. 또 무슨 곡 했어요? 그리고 들국화에 맞춰보세요. 걱정 말아요 그대. 정답이에요. 제목 몰랐죠? 아니요. 그것도 듣고 있었어요. 너도 그냥 듣고 있었지. 걱정 맞아요. 말아요 그대는 왜? 뻔하네요. 우리 청취자들 앞으로 2016년에 걱정 없이 다 모든 일 잘 되라고 한 거죠. 아니 그냥 듣고 있었어요. 아 진짜? 랜덤 듣기로 듣고 있었어. 너무 영혼이 없이 하지만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. 네. 여러분들 그 노래 들으시고 모두 2016년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